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의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방해할까? 사단의 입장에서요. 이것을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다라는 그 전략들을 한번 보고 또 우리는 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 그것 좀 깨달으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불이라는 그 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불이 결국은 그 위기가 부르심의 자리였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요. 불을 받고 한 사람이 불 받고 나니까 장정만 6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구원을 얻는 바로 놀라운 증거의 자리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구원과 해방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날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치열한 영적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 영적전쟁의 배경을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공격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흐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2절부터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오늘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는요 대충의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충의 그 사건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실 때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손에 그릇을 넣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말을 듣고요.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11제자가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이런가 가셨어요.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성경의 다른 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 겟세마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곳이에요. 아, 기도는 그렇게 장소가 좀 따로 있구나. 구별된 곳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1명의 제자들을 쭉 데리고 가셨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어느 장소에 머물러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셋을 데리고요. 또 어느 만큼 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마저도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홀로 가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전체적인 상황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에서 사단은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이라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번민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요동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무엇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드신지요? 예수님의 고통을요 우리가 강도 1에서부터 10까지로 하면은 어느 만큼의 고통의 수준이었을까요?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얼마큼 아프십니까? 10만큼 아프십니까? 7만큼 아프십니까?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의 고통은 얼만큼이었을까? 굉장히 심히 괴로워서 번민이 된다는 거죠. 마음도 육체도 아주 무너져 내리는 상황인데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단발마라고요. 급소를 확 찔렀을 때 나는 비명소리 있잖아요. 급소를 맞았을 때 그 정도의 고통보다도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은 그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없죠.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그 당시 이단 사상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냥 육체만 신이다, 인간으로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많아요. 그때 당시의 이단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에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 우린 그거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사명받고 오셨어요. 그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그거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예고는 했지만 그 고통을 직면했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지 않고 한 영혼이 빠지지 않도록 그 죄의 심판의 그 무서운 것들을 온몸으로 또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견하셨을 때는 정말로 괴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괴로운 건 뭐냐면 제자들을 남겨둬야 된다는 그 사실이 괴로웠던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확언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해가지고 1절부터 쭉 계속되는 게 있어요. 16장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아니 잡히시기 전에요. 1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룟유다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를 체포하러 온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인데 저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떠나가면 저들은 혼자 남는데 하나님,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과 내가 저들 안에 내가 있게 하시고 저들 안에 내가 있게 하셔서 내가 또 저들 안에 있게 하셔서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제자들도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이게요 17장 기도 제목이에요. 긴 내용이요. 다 제자들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두고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시험, 핍박,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뭐 작은 경험이지만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서 서빙고, 양재, 또 남양주, 수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옮길 때마다요 괴로운 건 뭐냐면요 헤어짐이에요. 헤어짐.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설레이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굉장히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두고 오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정말로 힘들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안에요 한두 번씩은 그렇게 사별의 아픔을 우리는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아니래도 친구를 떠나보내거나 자 그랬을 때요 그 돌아가시는 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은 남아서 재산 싸움을 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는 분의 마음은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분의 마음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안타까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을 볼 때요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다 이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가는데 니네들 사랑하고 살아라 니네들 건강하게 살아라 나처럼 아프지 말고 이거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 잘 믿고 살아라 이런 마음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 정을 띄어내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받은 핍박 그리고 어머니가 받은 고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몸서리 쳤을 거예요.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은 평쾌하소서.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괴로우셨던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 3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할 때요 아직도 내가 다 고쳐주지 못한 환자들 아직도 내가 세상에 남아서 더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두고 가야 되는 괴로움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이 세상의 구원 그 갈등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주도에 가면요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주도에 가면 꼭 그곳에 한 번씩 가는데요 그냥 거기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청동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작품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그곳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려진 평면만 보지만 그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요.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머물렀던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처럼 이렇게 언덕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서 나란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이제 막 우리 사역자한테 사진 좀 찍어봐봐. 이거 좀 같이 좀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거 좀 찍어달라고 연출 사진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 시선이요. 예수님 뒷모습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그 앞에 펼쳐진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세상이 보이는 거야. 제주도 그 밑에 시내들 그리고 언덕들 그리고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갑자기 주의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제 사진 한번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카톡에요.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제 이제 뒤에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아니고 오염된 세상, 죄로 물든 세상, 음란한 세상,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마음은 어떨까? 예, 좀 예,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떨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떨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떨까? 사순절 이 회개 기도 가운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도 구해야 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라봐야 되는데 네가 해야 될 일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남편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데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바로요. 그 사랑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세상을 대한 사랑 남아져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이것과의 갈등을 사단은 교묘하게 혼란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눌 거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단절됐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조차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라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요. 37절부터 42절까지 그냥 한꺼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세 번 반복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셔서 또 깨어있으라. 또 기도하고 오셔서 깨어있으라. 사단의 전략은요, 잠이에요, 잠. 할렐루야. 우리는 잠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리는 것도 아주 영적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 봄에 졸리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아, 그런데요, 제자들이 왜 잤을까요? 제자들이 왜 잠잤지? 우리는 이제 이 잠에 대해서 육체적인 잠도 얘기하고 영적인 잠도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왜 잤을까? 우리 그 내면의 역동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잠을 잘 주무시는지요? 갱년기 여성들은 잠 못 잡니다. 네, 할렐루야. 아, 그때 뭐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양 한 마리, 양도 마리 이런 거 세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우린 자는가? 우리가 잘 때요 보면요 뭔가 많이 의욕이 상실됐을 때 자요. 내 힘으로 뭐가 안 될 때 자요. 뭐가 열심과 열정이 떨어졌을 때 자요. 뭐가 자꾸 반복해서 뭐가 안 되면 잠을 잡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할 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고 또 세 사람 데리고 갔는데 또 거기 머물러 있고 예수님 혼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반장 안 되면 짜증나요. 뭐 연극하는데 주인공 안 맞고 엑스트라 맞고 오면 화가 나요. 너 선생님한테 못 보였니? 뭐 이런 생각도 나고 우리 애를 찍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아요? 너무 심하게 제가 설교 시간에 리얼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1차, 2차, 3차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다라고 내가 곧 죽게 된다 심지어 3차로 바로 이 만찬 전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제자들의 반응은요 누가 더 높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저도 그 한 자리 그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어딘가 가셨어. 또 쟤네들만 데리고 가네. 변화산에도 걔네들만 데리고 와서 거기 놀라운 걸 보게 하시더니 소외된 거예요. 거절된 거예요. 여러분 권사집사 다 안수집사 왔는데 나는 점수 1점 모자라서 못 되면요 힘들어요. 그때 그거 한 거 그거 추적 안 되는가 보죠? 또 해야 되나 봐요. 뭐 별거별거 다 이제 항이 비슷한 걸 하면서 마음가운데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는 또 목사님께서 장로님 뭐 되면 안 되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이 거절, 소외 이런 거에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잘 삐져. 제자들 똑같아요. 누가 높으냐 하는데 똑같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갔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랑 뭘 할까 하셨는데 너희들도 여기 있어. 그리고 혼자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역시나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요. 거절감은요. 같이 꿈꿀 수 없게 합니다. 같이 마음을 묶을 수가 없어. 어떤 시어머니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아들, 손주 선물 다 사갖고 오는데 며느리는 자기 선물만 안 사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꿈꿀 수 있어 이 가정 안에서. 치사하게 먹을 거 하나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뭐 100만금짜리 선물 사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감, 소외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요.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었어. 시험이 단단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몇 번을 흔들어 깨워도 또 자고 또 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있는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꿈꾸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가는 우리 42장 끝나자마자 이제 잡으러 왔다 그랬더니 예, 혼잎을 예, 막 뒤집어쓰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그 법정에서 난 너 알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했더니 막 극구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을 못 봤어요. 하간 예배도 못 갔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임종을 못 봤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 마음이 조금 공감이 돼요. 수제자인데 최고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못 지킨 제자예요. 잘 때요. 소외되고 거절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 둘 떨어져 나가게 되면요. 결국은 주님의 그 자리를 끝까지 가기는 게 쉽지 않은 거야. 회개하기 전까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돈에 탐심이 있다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가룟유다만큼 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요. 열심당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예수는 가짜다 생각을 하고 팔아버리자. 그 돈으로 혁명에 돈이나 붙여주자. 뭐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나친 열심이요.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룟유다는 그렇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는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단 사이비로요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 지나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요. 교회가 매일 먹는 밥이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뭔가 더 신나고 더 열성적으로 내 것을 쏟아부을 데가 없을까? 이건 것 같아. 그리고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제자들을 향해서 전략을 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소외되고 거절당했다. 시험이 들 만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딱 낚아채서 그것들이 이용을 해서 깊은 영적인 잠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에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쟤는 틀렸고 나는 오라. 쟤네들하고 같이 갔다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것이 무리에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에서요. 이 사자, 표범 막 이런 동물들이요. 집단, 무리져 있는 그 무슨 말, 양떼, 무슨 이런 사슴떼 이런 데는 그거를 쉽게 공격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그 사자나 표범의 무리들이요. 하나는 이쪽에서 흔들고 하나는 저쪽에서 흔들면서 우왕좌왕하게 해요. 큰 동물의 무리들을. 그리고 나서 곧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두 마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개들을 집중해서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휴 이 교회는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홀로 고상하게 조용히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오른 것 같은데요. 바로 사단이 낚아칩니다. 옆에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얼른 옆에 붙어주세요. 그분들은 사단이 밥이 되기가 너무 쉬워. 외로움, 홀로됨, 거절 이것은 사단이요. 바로 공격하는 1순위. 가룟유다가 먼저 나갔고 혼자 소외된 제자들이 먼저 떨어져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시몬아 너도 자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슬슬 좀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사단의 전략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사단이 나타나서요. 시험을 했지만 한동안 떠나 있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단은요. 끝까지 공격을 하는데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옆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요. 그 모양대로 공격을 했다는 사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요.
사단은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도 기도하고 전략을 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겟세마네라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골방이 있으세요? 그 자리는요 전쟁을 치르는 자리예요. 땀이 피가 되어 흘릴 정도로 주님처럼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는 승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기도 골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그 영화를 찍고 나서 그 기도 골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워룸을 보면요. 자기가 치열하게 전쟁하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바로 그것이 있어.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정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이것에선 십자가를 딱 긋고요. 기도할 때는 승리한다. 끝까지 기도한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돼. 그게 집안에서도 있어야 되고요. 집안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 그래 평안해요. 미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자리 딱 잡고 하나님 여기서 증거의 자리로 내가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그곳에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승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한마디 해요. 왜? 내 의가 드러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병이 났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화병이지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화병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했는데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보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에서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막 열심히 기도하고 딱 들어갔는데 애는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럼 뒤통수 날아가는 거예요. 내 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딱 평강을 갖고 가면요 걔가 자고 있으나 말고 있으나 그죠? 뒤통수는 최소한 안 올라가. 화병이 끌어오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곳에 승리를 하고 나와야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고 승리하고 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중보자들을 끌고 다니셨다. 끌고 다니셨다는 거죠. 함께 하셨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넌 여기 머물러 있어.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중보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 제가 이제 여기 여성 예배를 두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기도해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다른 분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올 때 다른 성도님들이 이곳에 기도하러 올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원에 가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 기도는 저절로 응답돼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기도를 하러 왔지만 내 기도는요 맨 밑에다 놓고요. 다른 사람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 오면서 오늘은 또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나는 누구의 기도의 힘을 받고 있어.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골방 얘기했고요. 중보 얘기했고요. 먼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사람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요. 옆에 앞뒤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손 딱 만지면 닿을 만한 분들요.
한번 멀리 계시면 그분은 가룟유다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이러다 내가 가룟유다가 되지 뭐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요. 위협을 느끼면서 가까이 좀 앉으세요.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고요. 이렇게 우리 기도회 찬양을 할 때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두 명 세 명 옆에 내 친구 어디지 저기 있는데서 가로질러서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분하고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승리하게 하세요. 증거의 자리를 이곳에 가정에서 다 응답을 받았는데요 십자가 치고 싶지 않은 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함께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끊어질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 증거의 자리가 더 확실한 증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골방 하나 정합시다. 시작. 예, 또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예, 눈이 안 마주치면 굉장히 인간관계 어려운 거죠. 예, 자 이제 기도에 찬양을 할 때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움직이셔도 좋겠어요. 한 칸 두 칸 좀 움직이셔서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 봄에 나무가 반응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다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님 예. 우리 장로님 저기 노란 모자 쓰신 우리 예, 같이 하십시오. 기도해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바로 이 자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습관을 따라 아버지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가 아버지 증거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승리했던 바로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두고 나갈 때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방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 가운데 주의 평강을 경험하는 바로 그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두고 서로를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기도에 순종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아버지 기도의 자리 증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주의 인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아버지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마음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아버지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능력과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그 승리의 선포가 우리에게 기도하나이다. 그 승리의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안에 놀라운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마다 아버지 서로 기도하는 그 성만보다 아버지 서로 기도하는 아버지 충분히 힘마다 주님의 성대 하여 주셨소.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여 부르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위한 것을 아버지 간구하고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응답의 자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기도 기도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 기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마다 묵은자들이 끊어진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그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그 손들 위한 화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교수의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나이다. 보혈의 능력 아버지 거룩히 감격해 하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혈의 승리의 능력 화목하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죠. 주여 부어주소서. 하나님 부어주소서. 그 기도 가운데 무조건 잘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무조건 형통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의 기도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아버지 손잡은 아버지 부족감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면 기도할 사람이 있다. 이곳에 오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이곳에 오면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아버지 그 성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리마다 아버지 놀라운 성령이 있도록 주여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예수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스스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함께 중보하다 보니 아버지 내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어느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절당했고 소외되었고 외로웠고 용서하지 못했고 더 사랑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에 들통날까봐 감추고 숨기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잠자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주님의 입술 주의 심령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따뜻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날까봐 나 얼마나 불안했니?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있었니? 나의 빈마음을 나의 공허함을 나의 불안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아무것도 없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얼마나 싸고 또 싸고 감추고 또 감추었는지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들을 주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민에 빠져서 우울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버지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던 것들 하나님 내가 내 품에서 떠나간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이곳저곳을 헤매며 방황했던 것들 하나님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부으소서. 아버지 내 감정 가운데 아버지 찾아온 그 사단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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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사단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감정 가운데 혼란케하고 번민케하고 아버지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아버지 뜻에 맡겨드려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집착하고 내가 끊임없이 붙들려고 했던 것들도 내 손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했던 마음들, 게을렀던 것,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새 바람을 불어 아버지 심령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의 아버지 그 영을 초청합니다. 심령을 열어 주님의 영을 초청합니다. 심령을 열어 주님의 영을 초청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여 부으소서. 아버지 그 아픈 심령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픈 마음도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새 생명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중보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중보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입술로 나의 회복으로 아버지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새롭게 기쁨을 얻어가길 원하나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새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찬양을 불어넣어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그날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깊은 내면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흔들고 요동쳐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깊은 잠에 빠져서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새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영을 부어주셨소. 아버지 기도하라 말씀하신 곳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보 기도의 가운데 아버지 자녀가 남편이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함께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골방을 정하고 그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정하고 아버지 그 안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여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 복 내려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골방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여성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모든 순종하는 여성들 위해 그 기도 제목과 응답과 형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